야, 오늘도 날씨가 좀 나름대로 산뜻하게 좋네요. 오랜만에 또 이래 한번 찍어보는데 좀 일에 대해서 느끼고 좀 생각한 바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. 원래 그 한샘에 욕실 시공기사로 이제 그 시공팀에 소속돼가지고 있었는데, 혹시나라도 이쪽 일을 이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이거 좀 한샘이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좀 상당히 크게 뭔가 착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, 한샘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저기 저 철물점 있지, 철물점. 철물점 가면은 뭐 다 판다 아닙니까? 아마 건재상 가면 뭐 모래, 시멘트 뭐 팔고 타일 팔고 하지 않습니까? 뭐 그런 철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?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머리를 잘 쓴 게, 그 자기만의 커스텀이랑 뭐 개발해 놓은 어떤 자재들을 이제 시공할 수 있는 시공 방법까지 이제 개발을 해서 좀 뭐고 차 다 조진 않노? 갑자기 얘기 중에 이 어마어마한 차,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. 누구지? 이야, 쪽팔린다 진짜. 어쨌든 말씀 중에 죄송한데, 그 어쨌든 그런 어떤 한샘에서 제품을 개발해 놓고 그 제품을 쉽게 공사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뭐 이제 자기들만의 특화된 어떤 그런 차별성을 둬가지고 개발을 해놨지, 철물점과 다를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 단지 이제 뭐 회사 규모가 있고 뭐 그런 획기적인 상품들이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런 연매출이나 뭐 어떤 판매 쪽에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회사는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거고. 자,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, 일을 하실 분들은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철물점에 있는 상품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, 걔네들한테 이제 원하는 그 이제 걔네들의 물건을 자기 집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소비자들이 이제 이거 해주세요, 저거 해주세요 하면은 그 철물점에서 밑에 이제 설치하는 팀들한테 연락을 합니다. 연락을 해가지고 그 또 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. 뭐 실장 같은 사람들.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부산에 어디서는 어떤 뭐 부산에 어디에 뭐 무슨 공사가 있다, 몇 건 있다, 몇십 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실장들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이랑 뭐 설치할 장소랑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분배를 하고, 이제 설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주러 갑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그 자기가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, 잘못됐다 이러면 전적으로 자기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, 욕실을 한 칸 리모델링을 하면 소비자 쪽에서 내는 금액이 한 300만원 돈 내외로 해가지고 뭐 한 230에서 300만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가격을 내고 공사를 들어가는데, 이 공사 들어가가지고 설치하는 사람이
다 책임을 지고 자기가 다 뭐 설치하고 철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가는 돈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. 거의 미친 짓이죠, 미친 짓. 그러니까 50만 원을 받으면 욕실 한 칸 철거 시공 공사를 50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건데, 자, 50만 원에서 자기 혼자서 뭐 괴물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뭐 욕조 떼고 막 철거를 하고 시공 마무리까지 욕실 한 칸을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죠.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 현장에 문제가 없고 뭐 어디까지나 뭐 작은 욕실이라든가 뭐 환경 그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갖춰졌을 때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 왜냐하면 그 한샘 그 욕실 시공 자체가 솔직히 고등학생들도 가리키면 한 세네 달 정도 가리키면은 할 수 있는 게 그 한샘 그 욕실 자재 설치 공사 뭐 이런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가다기 때문에 반복 숙달이 있을 뿐 뭐 반복 숙달된 거에서 뭐 약간 응용해가지고 틀어가지고 뭐 자재를 다른 걸 쓴다든가 뭐 이게 있을 뿐 이게 기술이 아니거든요.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신 분들이 이제 시도를 하셔도 뭐 크게 생각 없이 계속 반복 숙달 되다 보면 언젠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노가다 쪽 인테리어 쪽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기술이 없어도 배울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뭐 어떤 뭐 그런 뭐 이제 오다는 이제 뭐 한샘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영업력이랑 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쪽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이 이제 수요와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 한샘이라는 이제 대형 철물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어쨌든 그쪽 한샘이라는 그 회사에서 적어도 이제 계속 팔아야지 마진이 남고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시공 기사로 있으면서 뭔가 뭐 돈을 임금을 못 받는다든가 또는 오다를 자기가 뭐 따로 다녀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욕실 철거 시공 공사를 50만 원을 받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그러면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한 명 데리고 갑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조수라고 할게요. 조공의 인건비를 챙겨줘야겠죠. 10만에서 12만 원 정도. 10만 원이라고 잡고 그러면은 4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? 40만 원에서 그 챙겨갈 물품들이 있습니다.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들. 실리콘 한 7통 들어갑니다. 반투명이랑 뭐 백색이랑 해가지고 한 5통에서 7통 내외로 해가지고 자기가 사서 써야 되는데 뭐 그거랑 뭐 장갑 그리고 마스크 물티슈 밥값 그리고 폐기물까지 들어가면은 한 20만원 정도 내외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조공 10만원 빠지고 한 15에서 20만원 빠지게 되면은 50만원에서 한 그래 적게 빠졌다 치고 25만원 썼다 칩시다. 하루 뭐 경비 왔다갔다 기름값도 있을 끼고 25만원 빠졌다고 치면은 25만원이라는 순이익을 받고 욕실 한 칸 철거 시공을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것도 누수에 대한 어떤 자기가 손댄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 대가로 해가지고 참 어이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? 욕실 한 칸 공사하는데 25만원 받고 그걸로 하루 일당 25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만약에 이 소비자 쪽에서 사용을 하다가 뭔가 약간 불편한 일이 있다 그럼 또 하루를 내서 하루 또 시간을 내가지고 재방문을 해야 됩니다. 재방문을 해가지고 하자에 대한 부분을 봐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 2만원 나오나 하루 일 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봐주고 진입비 2만원에서 3만원 가까이 나옵니다. 근데 뭐 2-3만원 받아가지고 막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서 시달려야 된다는 거죠. 이제 고객이 뭔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저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에 대해서
이제 누가 책임을 져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 그런 거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25만원에서 재방문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은 1당이 어떻게 됩니까? 13만원이라는 뭐 10만원대 가까이 가까운 그런 경이로운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죠. 그 돈을 받고 욕실 철거 시공을 한다. 뭐 모르겠습니다. 뭐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, 저도 뭐 이제 한샘 시공기사, 욕실 시공기사로 있을 때 뭐 한 달에 많이 하면 16개, 18개 뭐 이렇게 공사를 치지만, 18개 공사를 치면은 이게 곱하기 50만원 때리면은 대략적으로 한 800만원 돈 나옵니다. 매출액이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착각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, 그 800만원이라는 돈이 일단 자기 통장에 꽂히기 때문에 잠깐 착각을 합니다. 아, 내가 그래도 뭐 이 일을 하면서 한 800에서 1000만원 가까이 버네. 뭐 초과비 많은 현장 뭐 몇 개 들어가서 섞이게 되면은 진짜 1000만원 넘어갑니다. 근데 1000만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쭉쭉쭉쭉 빼게 되겠죠. 거기서 뭐 18개, 현장 18개라고 뭐 한 달 동안 18개를 욕실을 철거 시공을 했다. 자, 그 중에 전부 다 문제없이 처리가 됐다는 가정하에 뭐 뺄 것 빼고 부사수비 이제 조공비 해가지고 뭐 한 180, 190 하고 뭐 밥값 한 100만원 나갈 끼고 그러면 거기 벌써 200에서 300만원 돈이 빠집니다. 폐기물가까지 하면 400만원, 그러니까 뭐 한 400만원 정도 빠지겠죠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, 결국에 또 300만원에 300에서 400만원 사이에 돈이 남게 됩니다. 이제 이 매출액에 반토막 반타작이 나는 경이로운 또 결과가 나오게 되죠. 그렇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남느냐, 아니 공사하는 사람이 쇠 빠지길 공사하고 뭐 술도 한잔 해야 될 끼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모아야 될 끼고 자기도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뭐 신용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신용카드를 썼었는데 신용카드 값이 한 월 결제가 한 170에서 180 정도 나왔습니다. 자, 180 내고 핸드폰 요금 뭐 저는 무지 안 쓰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뭐 기본적인 내 보험료 뭐 이런 것들, 그 차량 유지비 뭐 중간에 뭐 엔진 오일이라도 한번 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타이어를 교체, 소모품 갈아야 될 거고 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공구가 상한다거나 뭐 모자란 게 있으면 사서 보충을 리필을 해야 될 끼고 뭐 부자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 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하시면 안 되고, 만약에 이제 뭐 한샘 욕실 시공기사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진짜 막 나는 이거를 이 한샘에서 이제 하는 시공법이나 어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술이라고 하죠. 기술도 아닌 기술, 이제 배워서 설치하고 뭐 물 안 새게 하는 뭐 어떤 그런 기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최단기간 내에 뽑아 오셔서 본인의 그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공사를 들어가시는 이제 개인업체 사장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그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하고 친해지시든 뭐 어떻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팀을 관리하는 팀장 자리로 간다든가, 네. 그거 말고는 메리트가 없죠. 없고, 그, 차라리, 진짜 오랫동안 일을 할 것 같으면, 그냥 조공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, 조공으로 들어가서는, 그, 차후 AS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, 이게 욕실 공사라는 게 물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만 분의 일이라도 그 실수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가능성을 안고
25만 원이라는 철거시 공비를 받고 공사를 해준다라는 것은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나왔던 거고,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계약을 해서 뭐 한샘 하듯이 뭐 한샘 쪽에서 하듯이 뭐 또는 밖에서 이제 일반 욕실 리모델링 그 사장님들이 계약하듯이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한 AS 비용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한 공사당 한 100에서 120만 원의 마진을 가져가게 되는데, 자,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는 진짜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, 또 제품을 어떤 걸 고르느냐, 또그 자재상과 이제 자재상이 만약에 뭐 타일 단가나 이런 게 비싸다 이러면은 공장 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타일에 대한 가격이나 뭐 이런 거를 쇼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의 어떤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정해진 루트나 뭐 이런 거는 없다고 보고 진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반적으로 욕실 공사를 한 칸을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마진이 100만 원 가까이 남습니다. 이제 조공 이틀 불러가지고 뭐한 25만 원 빠지고, 그 다음에 뭐 밥값이랑 기름값, 폐기물값 해서 한 30만 원 빠진다고 봤을 때 9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90만 원에 이틀이면은 하루에 45만 원 꼴이 되겠죠. 45만 원 꼴이 되기 때문에 하루를 더 들어간다고 AS 그 이제 기간으로 하루를 더 잡는다고 계산하더라도 뭐 크게 나쁠 게 없다는 거죠. 이제 일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한 200만 원대 가까이 받으시는 분들과 비슷한 그런 마진이라고 보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자영업자 일당 30만 원은 그 월급쟁이 이제 월급 200만 원대랑 맞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왜냐하면 그 4대 보험에서부터 해서 퇴직금까지 뭐 모든 걸다 자기가 안고 가야 되고, 뭐 자기가 그런 어떤 혜택이라든가 삶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게 맞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, 지금 그쪽 업계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시작을 한지 이제 한두달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, 그래도 뭐 운도 잘 따르고 또 제가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판매 전략이나 이런 걸 세워서 뭐 들어갔던 부분도 있고 해서 욕실 공사를 두달 동안 많이는 못했습니다. 한 14개 정도, 한 달에 한 7개 정도를 해보니까 그래도 수중에 남는 금액이 뭐 한샘에서 한달쇠 빠지게 해가지고 18개 친 것보다 더 많이 남습니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간적 여유랑 스트레스는 진짜 말로 할 것도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, 뭐 진짜 삶의 끝자락에 뭐 계신다거나 삶의 끝자락에 계신다던가 진짜 막와 이거는 내가 이제 도저히 할수 있는 일이 없다, 몸 쓰는 일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말고는 뭐 그쪽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쪽에 간다,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. 뭐 한샘 쪽에서 보게 뭐 영상 보게 되면은 뭐또 저거들 이제 뭐 까는 거라고 생각해서 뭐또 어떻게든 알아보고 해서 뭐 영상 내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겪어본 이제 실제 제가 겪어본 일들이고, 그리고 뭐 그런 어떤 통장 내역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사실상 다 정해진 뭐 기정사실화된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쪽 철물점하고는 뭐 크게 이득 볼 만한 그런 것도 없고, 네, 그래서 이게 이
뭔가 인생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관점이지. 제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, 인생을 낭비 안 하려면 이제 똑똑하게 그 이제 그 한샘 욕실 시공기사로 있을 때 배울 거를 바짝 배워서 나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걸 만들고 자기 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나온다는 생각이 아니면 저는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 죽으러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뭐 어딜 가나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고 뭐 이제 그래야지 밑에 사람들을 돈을 주고 자기도 처먹고 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한다면 이 기업에 돈을 벌어주는 이제 남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뭐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,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멀티태스킹이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가면서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 말하는 게 이제 두서없고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고 한데 또 글로 적으면 또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뭐 이쪽 이제 업계로 진출을 하시려는 분들은 뭐 질문 주시든 뭐 하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